그냥 아주 노멀한 형태의 원팩 멀티거든요. 그런데 이 형은 원팩 원스타 그리고 수준 선수도 뭐 스타포트입니다. 스타포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야. 네. 게다가 지금 이영호 선수가 또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멀리 지금 정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가로 방향이고 게다가 이제 이영호 선수 정도의 위치라면 앞마당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문제겠네요.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 일단은 이영호 선수의 빌드 선택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손중우 선수가 스타포트를 바로 따라왔다는 게 좀 변수예요. 예. 네. 원팩 멀티면은 조금 상대방의 탱크 병력들이 시즌보다 빨리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자원을 쓰기가 약간 겁나는 편인데 손중우 선수 과감하게 갔습니다. 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스타포트에 에드원이 붙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봤기 때문에 손중 선수가 무엇보다도 이 스타포트에서 어떤 유닛을 뽑느냐를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스가 나오느냐 아니면 아카데미 개발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쫓아오고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대응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스타리고 자 같이 블로킹.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태라면은 이영호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손중 선수가 그니까 뭐 CG모드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준 것이 아니라 생략하면서 스타포트를 바로 따라왔고 그리고 또 베락스 정찰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막기가 좀 용이합니다. 예. 네. 반면에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영호 선수는. 아, 아카데미까지 건설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탱크는 나오나요? 두 번째 탱크는 나와줘야 막을 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SCB가 달려듭니다. 탱크 밀어붙여서 SCB 던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올라갑니까? 야, 이거 위까지 그냥 올라와 버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탱크까지. 이게 두 번째 탱크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탱크가 잡혀 버렸어요. 네. 그리고 SCB에 둘러싸이고 있는 탱크 이영호 선수 탱크 다음 탱크가 옵니다. 예. 그런데 빼야죠. 이영호 빼야죠. 탱크 하나는 잡았는데요. 탱크 하나 잡았는데 앞마당 쪽에 SCB 타격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손중 선수가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도 최대한 좀 치고 빠지는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SCB 속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손중 선수 개발되어 있고요. 이거 빠져야죠. 그렇죠. 도망가야죠. 예. 이영호 선수는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클로킹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애매해졌거든요. 이영호 선수가 스캔이 없고 앞마당도 늦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피해를 줘야 되는데 지금 클로킹 레이스에 이렇게 시간 끌리고 글쎄요. 이 탱크가 병력을 뒤로 물려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좋지 않습니다. 예. 자 계속 얻어맞으면서 스캔을 달고 있는 이영호 선수. 예, 손중 선수도 지금까지 레이스 꾹 모으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스캔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레이스만 걷어내면은 일단 지상군은 물러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꾸준하게 이제 레이스가 어쨌든 생명입니다. 지금 손중 선수는. 자, 세 대. 예. 그리고 이제 투스타포트. 어쨌든 지금 이영호 선수가 탱크를 지금 잘 모아서 다시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스캔이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잘못 싸우면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투 한 번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예. 확장할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자 스캔 돌아옵니다. 스캔. 네, 반만 다시 마비. 예, 다시 그러니까 원 스캔으로 상대방을 원 스캔으로 줄여놓고 게다가 이영호 선수가 머리까지 지금 또 있기 때문에 머리하고 레이스가 또 함께 싸우게 되면은 스캔 한 번에 레이스들이 센터 깨지는. 예. 센터가 일단 얻어맞고 있는데 레이스에서 전진할 수 있거든요. 네. 레이스의 우위도 중요합니다만 센터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앞마당을 지금 가져간 형태이기 때문에 센터 깨지는 거는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센터 깨져버리면 센터 자 이번에는 이해하셨어요. 이영호 선수 할 거 다 했죠. 한 번 정도 이게 야 이게 스캔도 한 번인데 손중 선수가 좀 위축되게끔 이영호 선수가 탱크 숫자 너무 차이나요. 탱크 숫자 차이나고 이제 레이스로도 상대방을 지금 압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센터까지 깨져버렸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상 병력으로 압박을 당하고 이영호 선수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에 대해서 레이스 역습이 한 번 통하지 않는다면 손중우 선수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탱크 숫자 4대 이미 자 투스타에서 피해도 있어요. 예, 투스타에서 계속 레이스 끝까지 일단은 모았거든요. 최대 모으는 그 시간까지를 모았습니다. 스캔을 스캔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영호 선수가
일단 스캔이 두 번이고, 아! 그리고 골리앗이 지금! 가자, 가자, 걸어. 예. 네. 이런 상황이라면 스캔 두 번이에요, 두 번. 예. 게다가 골리앗이. 자, 이제 에싸우! 아, 이러면은 안 돼요. 예. 레이스로 한 번에 반전. 한 번 더! 아, 이런 것을 지금 꽤 해야 되는데. 예. 자, 자, 레이스 다 잡아냈어요. 예. 네, 레이스가 완전히 그 상대방의 지상병력까지 밀어내지 않는 형태라면은 곤란하죠. 아, 손주용 선수 첫 번째 세트 잘 안 되는데요. 예. 멀티를 생략합니다, 이호 선수가. 멀티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예. 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계속 공격의 고삐를 쥐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탱크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 뭐, 그리고 병력도 올라와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의 탱크가 지금 뭐 많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골리앗 충원 한기해가지고 머린과 함께 SC, 레이스 압박만 들어가도 지금은 되는 상황이고, 안마드 커맨드 센터는 지켰어도 이제 못 지켰어도 SCB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버텼거든요. 근데 S 너무 적어요. 예, 이제는 SCB 타격도 있기 때문에 많이 잡혔어요. S가 탱크를! 예. S가 탱크를! 예. 그러니까 역습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역습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냥 골리앗만 지속적으로 와요. 아! 야! 보란듯이 확장을 합니다. 이영호 선수가 베럭스 밑에서 뻥뻥 확장하는데 커 전혀 손을 쓸 수 없다. 이게 손주 만약에 이영호 선수가 적당히 툭툭 찌르고 확장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은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런데 시즈보드도 안 된 탱크를 계속 찍어서 몰아치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들어가고 스캔달 시간 동안 잠깐 병력 뺐다가 또 들어가고 골리앗 하나 충원시키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손주호 선수가 지금 당했어요. 예. 너무 괴롭혔어요. 완전히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레이스를 보고 아카데미 일찍 지어서 일단 컴셋 먼저 확보를 해놓으면 상대방 클로킹 레이스가 클로킹 레이스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잘 막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지상병력 탱크의 움직임이 변수였네요. 예. 이건 다 갚아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예, 앞마당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투스캔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팩토리도 늘어나고 있었던 이영호 선수고 손주웅 선수의 살림을 좀 볼까요? 3팩이긴 한데 앞마당 없고 아까와는 상황이 정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지상군이 너무 없는데다가 어려워요. 예. 예. 앞마당 커맨드 센터 깨졌죠. SCV 잡혔죠. 게다가 지상군은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대방 앞마당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시간은 이영호 선수의 편입니다. 맞습니다. 예. 골리앗 한 대가 딱 후원된 거. 예. 진짜 경기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예. 상대방이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경기 중에 생각한 겁니다. 레이스만 모아서 일단은 상대방의 레이스 탱크까지 모조리 잡아내고 역습을 꾀하겠다라는 상대방의 어떤 그 심리적인 중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하나가 딱 충원된 거고요. 자, 고팩토리 올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시즈보드 항전하고 있는 손주홍입니다. 네. 저항 공부합니다. 네, 어느샌가 슬쩍 탱크 세대 모아서 진출한 네, 이런 손주홍 선수의 판단과 전술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변수가 생기기엔 지금 경기가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그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예상이 가능했었던 그런 플레이예요. 예, 상대방이 진짜 텀비까지 조여온다면 탱크가 3개밖에 안 돼서 그냥 병력 소수와 SCV를 이끌고 나가서 저 병력 밀어내도 충분히 밀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아, 손주홍 선수 무표정 이렇게 껌을 딱 씹으면서 경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보기 드물게 흔들리는 얼굴이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색깔이 붉게 변했어요. 손주홍 선수 얼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1경기 이영호 선수가 가져가는데요. 예, 뭐 완벽하게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아웃복서와 그 다음에 인파이터 간의 대결이었는데 인파이터 그러니까 첫 번째 탱크 딱 잡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SCV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탱크 두 개가 굳이 상대방 입구까지 들어가서 탱크 하나를 딱 잡아먹고 뒤쪽으로 빠질 때 이때 이영호 선수가 조금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쥐고 흔들면서 변수를 만들어낸 것이 손주웅 선수를 당황시킨 것 같습니다. 자, 오전 3선승제 밀고 당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이제 이렇게 맞지요. 좋았어요. 네, 경기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오전 3선승제 첫 경기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 정도 경기 해봐야 선수 뭐 몸이 100% 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